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전북 특별자치도 그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지가 들리고 입이 틀어막힌 채로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정말 국민들이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 맞아? 대통령이 보고 계셨어요. 악수 다 하고 되돌아가면서 소리도 들었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무리 소수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주 올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곳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축하 행사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잼보리 때문에 얼마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역에도 선출된 국회의원이 입이 막히고 그걸 많이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을 저게 입을 가리고 사지가 들려나가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 그게 더 끔찍해요, 나는 사실은.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됐어요. 예. 한편으로는 또 연상되는 장면은 예.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네. 저기 계속 한 청중이 하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이 가서 이제 그 봤습니다. 위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 냅두세요. 예. 발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답변까지 해주는 우리가 그런 게 민주주의고 우리는 전지전능한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대통령의 품격 아닙니까? 따뜻한 대통령. 네.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 저희도 지난주 모셔서 인터뷰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이 왜 그러세요? 그만 놔두세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제가 너무 뻘쭘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이런 얘기 조금 듣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결국 민생 경제 S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외교에 더 힘쓰라는 얘기시죠? 불통 고치라는 얘기시죠? 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아마 국민들이 훨씬 더 유안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취재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대통령은 오늘도 격노하셨다. 이 사안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엄청나게 화가 나 격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적어도 경호처에서 저런 정도로 경호를 세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은 청와대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 네, 예. 제가 이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간 그렇죠. 갔었는데요. 예. 그 저기 임명장 받는 장소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명장을 보니까 받으려면은 저걸 받으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엄청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를 앞쪽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경호실 직원들이 이거 예. 대통령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 예.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저기 임명장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예. 왜 위해를 가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 당긴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개혁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꾸 차로 다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왜냐하면 자꾸 차단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헬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게 네.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결국 권위적인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뭐냐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저는 원하는 거라고 생각. 그게 청와대 분위기예요. 뿐만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네.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자꾸 화를 내시는데 그거는 공직 사회가 지금 마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 사회가 마비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직권 남용하고 직무유기가 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공직자들은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일을 부탁하면은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녹음합니다.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예. 이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감사원의 이 정치감사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점점 더 저는 안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네. 공직자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직 시스템이 붕괴되면 나머지 3년은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일을 안 하는 거는 네. 그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네. 단임제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게 해줘야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오류나 판단에 대해서는 이건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전 점점 더 화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강성희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생토론회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 감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뭐 입장은 나왔는데 꼭 감기 때문일까? 라는 의구심. 특별한 감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감기.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 독일의 네.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그 유대인들 네. 희생 당한 분들한테 비 오는 날 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거든요. 네. 저 사진 하나가 전 세계인이 독일인이 정말 유대인의 핍박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줬거든요. 저는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저런 사과거든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서민과 함께 웃고 울고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 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정말 사과다운 사과. 우리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국민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159명이 그렇게 유명행사했는데도 저는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영토를 지키는 거하고 전쟁을 막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존이잖아요. 저는 이태원 참사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우리의 아까운 아들, 딸들이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대통령실이 있는 데서 1.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이 깔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곁을? 그게 또 전 세계 방송에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느끼는 참담함은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안 되는가? 그때 우리의 절망감은 대단했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라도 특검을 해서 진상을 규명해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국회 사무총장이 되는데 네. 법을 안 바꾸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오체 투지를 해서 그 추운 날 국회를 돌고 네. 꽃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한 송이 한 송이 주면서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아니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국민이 없는 정치인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더 두려운 건 이런 거죠. 대통령 지지도가 60%가 국민이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총선을 60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만약에 60일 뒤에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국민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까지도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을 정말 전 너무 놀랐어요. 그, 네.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늦게 해도 괜찮다. 합의 처리만 해달라. 근데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보고서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조사하자는 거. 네. 아니 특조위에 당연히 야당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당이 비협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뭐냐면은 우리 곁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가지고 네. 우리 곁을 떠났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오히려 저는 정부가 100번 사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이고요.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뭐 노조법 2, 3조 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국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해 보면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이번엔 또 무슨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할까? 이게 입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회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대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김진표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께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0.7% 이긴 겁니다. 그 권력을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는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더 제가 두렵게 느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250석으로 하겠다든지. 네, 줄이겠다고 하죠. 네, 일종의 반정치에 기대는 거죠. 그 의석수 줄이는 거는 몇 년 전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고 무보수로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정치의 반정치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저는 국회가 훨씬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국회가 97%의 입법을 발의하거든요. 네. 정부 발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좀 아주 확실한 그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